안녕하세요. LG화학 본사 연결회계팀 이동준 사원이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소형전지사업부 영업마케팅 중국팀에 속해 있는 정지수 사원이라고 합니다. 8개월 차 병아리 신입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유화학 본부 ABS사업부 국내영업 소속 마상민입니다. 지금 이제 한 400일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추리닝이랑 슬리퍼, 출발선, 인생의 암흑기. 제가 맨날 추리닝 슬리퍼만 입고 도서관 가고 이랬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보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개주를 시작하는 선수처럼 출발선에 서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가지고. 탈락은 이별이다. 뭐야? 탈락은 탈락이 아닐까요? 가슴 아픈 탈락? 저도 탈락 많이 해봐서 왜 이곳에 떨어졌는지를 좀 곱씹어 보면서 다음 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할 때 훨씬 더 몸에 좋은 보약처럼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서. 계속해서는 거울이다. 요리. 인생 에세이? 제 인생을 정리하는 에세이를 쓰는 느낌을 받았어서. 자기의 소재를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서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해야지 성공적인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소개서요? 아 이거 다 너무 민망한데. 저의 강점은 실행력과 융화력입니다. 두 강점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쾌활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한 저는 팀내 분위기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학우들의 호감을 받아 더 읽어야 되나요?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제도적으로 분석하여 LG화학의 중국 내 위상을 제고하고 싶습니다. 오글거리고요. 포부가 컸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맛보기다. 불안함? 월드컵 8강 같은 느낌? 아, 이 서류로도 내가 뽑힐까? 생각하고 보니까 인적성이랑 면접이 훨씬 더 저한테는 힘들어가지고 조금 더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전쟁터? 이미지 플러스 자신감. 저는 무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 역량을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호날두다, 날 안 뽑아? 이런 느낌? 아, 호날두 좀 그렇고. 이강인. 서류에서는 일관성, 그리고 면접에서는 침착함? 행복회로. 둠버정신. 계속 저는 행복회로를 돌려서 여긴 내가 다닐 회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높아지고. 서류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하나의 키워드로 일관성 있게 좀 스토리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 면접에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차분하게 조리 있게 잘한다? 라는 이미지를 면접관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합격 소식은 한 번 들을 때, 불합격 소식 한 15번? 나는 뭐지? 우주의 먼지인가? 그럴 때마다 이제 존버는 승리한다! LG화학은 멀티플레이어다. 첫사랑? 드림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요. 들어오기 전부터도 모든 게 다 기대되고 설렜고, 들어와서도 다 처음 접하는 거에서 너무 신기하고.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회사? 그래서 드림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맥가이버? 등대 같은 존재? 편안하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사촌 형들 같아요. 아낀 거 속속 풀어주는 맥가이버다.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회사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등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게 많아서 좀 귀찮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짜증 안 부리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상환 선배, 어제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저도 열심히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장기화 선임님, 회사의 회자도 모르고 일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선배님을 매일 찾아가고 질문하고 귀찮게 해드렸는데, 싫은 내색하시지 않고 열심히 알려주셔서 그나마 제가 지금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성장을 해서 선임님의 일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분 IT. 역동적?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액티브하고 다들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사가 다 캐주얼로 바뀌어가지고 석유화학 회사가 맞나, IT 회사 같은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글쎄 IT 회사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복장만큼은. 질풍노도의 시기? 비타민이다.
LG화학 직원이죠. 머릿속에 그렸던 입사 후의 제 모습, 제가 그걸 잘 실현하고 있는지, 잘 배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만큼 오고 싶었던 LG화학이었고 정말 그 소속원이 되었고 진정한 LG화학 직원이 되고 있는. 제 1년차들이 활력을 불어주고 좀 막내 역할을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거 보니까요. 네, 본인 얘기 맞습니다. 복지는 보물상자가 아닐까요? 포인트요. 약간 상대평가 연간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임직원몰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카드와 연동을 해가지고 밖에서 다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뭐 회사들이랑 비교를 좀 하면서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LG화학 복지가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어보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린 잘 모르거든요. LG화학의 복지도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 이게 있었구나.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뭐 통신비도 지원이 되고 유리세도 지원이 되고 의료비도 주고 아 교육비도 되는데 얼마 전에 영어 학원을 끊었습니다. 15만원. 진부하지만 번데기다. 아, 미운 오리 새끼 아닐까요? 망망대. 주변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하나 둘씩 떠나가더라고요. 다 오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아직 물가에 있었거든요. 뭐 다 처지가 미운 오리 새끼죠 뭐. 고되고 힘들고 볼품 없기도 한데 근데 또 취업을 하고 나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정말 멋있게 한골 탈퇴할 수 있는. 목표는 다이어트. 새로 고침. 즐거움입니다.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목표를 좀 새로 고침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사하고 체중 증가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매달 바지를 새로 사야 돼요. 인터뷰 있다고 해서 또 좀 열심히 해봤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LG화학 본사에 한번 꼭 방문해보신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원증을 목에 걸고 출근한 자신을 향상 하고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욕이 좀 타오르기 때문에.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진짜 많잖아요. 아 진짜 그렇대? 그렇대? 하면서 반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약간 중심이 없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흔들리더라고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너무 주변의 말에 흔들리셔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잘 하고 있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회사에 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확실하게 자기가 정리를 하고 왜 이 회사, 그리고 내가 왜 이 직무를 해야만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는 게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팁인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분들 지금 많이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시면 언젠가는 꼭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팁 구할 때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